전남의 30년 수건 사업인 의대 유치.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만큼 의대가 없는 지자체에 의대 신설을 검토하겠다던 두 달 전 당정협의회 내용은 도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기대가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천대는 이 같은 결정을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신설을 추후 검토하기로 했던 부분을 재논의 초기 단계부터 동시에 논의할 수 있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순천대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대 유치 운동에 나섰습니다. 지금 의과대학 신설을 포함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논의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잘 모르거든요. 지역의사와 공공의대 원점에서 그 토론을 다시 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출발 시점에 이 의과대학 신설 문제도 같이 포함되도록 하라고 하는 지역민의 의지를 담아서. 첫 주자는 고영진 순천대 총장이었습니다. 고 총장은 전남의 의대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허석 순천시장, 권호봉 여수시장, 정연복 광양시장을 지목하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우리 전남 동부권은 약 90만의 인구를 갖고 있고요. 전남 200만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과대학이 설립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고요. 그래서 많은 우리 전남 도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서 순천대학교에 의대와 병원이 반드시 설립되겠다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목을 받은 새 지자체장들은 잇따라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거나 준비를 하며 동참 의지를 보였습니다. 댓글과 게시글 공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동참 의사를 내비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작된 의대 유치 운동. 전남 도민들의 염원이 온라인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